자, 합성함수 얘기 다 봤지? 합성함수는 뭐냐면 함수, 각각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F라는 거와 G라는 게 있는데 얘들 둘이 해봐. 이거의 정의역을 X라고 얘의 공역을 Y라고 할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와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그러면 X에서 Y에서 Y에서 Z로 한 번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X에서 바로 한꺼번에 갈 수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F와 G의 합성함수라 함은 형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G, 도트 F로 나타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 도트랑 안 읽고 그냥 G, FX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생략이 다 하니까 일단 G, 도트 F입니다.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 문제를 배웠더니 앞에서부터 문제를 정리했거든. 맞지? 덧셈도 뺄셈도 맞죠? 근데 뭐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 먼저 하고 그 나온 값을 G에 집어넣어서 G값을 떠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엮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GFX 맞죠? F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이 Y값, 이 Y값이 다시 G의 정의역이죠. 맞죠? 여기서 나온 공역이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또 여기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고 갈로의 위치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왜? 무조건 뒤에서 풀 거니까. 알겠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일단 합성함수는요, G.F랑 F.G는 다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합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니? 무조건 F값 구한 다음에 G 넣는 값, 이거랑 G값 구한 다음에 그걸 F에 넣는 값은 다르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다르다는데 같아질 수도 있겠죠. 함수식이 비슷하거나 형태가 비슷하면. 자, 일반적으로는 교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갈로 위치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줄 걸 찾아라 라는 건데 그것도 어차피 그 나중에 풀 때는 뭘로 풀 것이다. 전부 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풀 거예요. 왜? 그게 가장 너가 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고 i라고 나옵니다. 항등함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항등, 항상 같다 이 말이에요. 뭐 F 항등함수가 일반적으로 y를 s라고 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맞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x에 1 집어넣고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거와 f랑 합성함수를 해도 어차피 f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교합법칙 성립합니다. 있으나 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뒤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이거죠. 갈로 위치 바꿀 수 있다 했다. 맞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뭐 한꺼번에 그냥 풀고 뒤에서부터 푸시면 돼요. 알겠니? F 풀고 그 다음 G 풀고 그 다음 H 풀고. 됐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에서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가 x에서 x로 가는 x가 이게 지금 정의역이고 얘는 공역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x의 값이 다시 똑같은 모양의 공역에다가 화살표 날리고 있어요. 이때 f2는 뭡니까? 라고 하면 2가 달린 값을 찾아주면 되죠. 맞니? 뭐예요 이거? 3입니다. 자, 봅니다. f2입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그건 뭐였죠? 그럼 우리 3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읽으면 f3이 되겠죠? 그럼 f3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얼마 돼요? 1.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건 뭐였어요? 3. 그래서 F3이 뭐였고? 1이었고 그러면 F1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죠. F1은요? 3. 따라서 이거 세 마리 다 했으니까 3, 1, 3 다음 얼마 나왔지? 7 나왔겠죠. 맞지?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할만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약간 헷갈려하는 게 합성함수에 쉽고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나오는 파트니까 좀 이따 풀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내용은 앞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봅니다. F5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을 G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1번. 자, F5가 얼마인지 찾아보죠. F5가 얼마예요? F에 5 집어넣으면 되나?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5에 마이너스 3 됩니다. 맞죠? 그러면 G에 F5라는 거는요. G에 5a-3 집어넣으란 말하고 똑같아요. 맞니? 그럼 이제 g식에다가 5a-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에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갈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풀리고 요거 푸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7. 자 근데 이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래 문제에서. 맞죠? 그러면 뭐 정리하면 a값 1이겠죠? 됩니까? 그래서 a값 1이다 라고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끼워넣어서 그냥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2번도 봅니다. 2번 2번 볼게요. 2번은 f와 g가 각각의 식으로 나와있고 g.f가 ax 플러스 b래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fx가 지금 얼마야? 뒤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죠?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야. 그러면 g s를 이렇게 적어도 되죠? fx 얘는 g에 fx 대신에 저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통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g가 얘거든요? 그럼 요 x 대신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4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얘가 이거고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고요 B는요? 마이너스 15고요 A, B가 구하면 얼마 돼야 돼요? 60 되겠죠.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된다. 13번 봅니다. 지각하지 마라. 내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이런 수단이 없죠? 휴가 기간이라서 빠진 건 내가 이해하는데 지각은 하면 안 되죠. 자, 13번 봅니다. F, G가 각각의 함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 봐봐. F.G와 G.F가 같다라고 돼 있죠. 맞지? 일반적으로 교환법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성립하더래. 맞죠? 그러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 얼마야? F.G부터 구합니다. 예고할게요. 그럼 gx를 어디에 집어넣어라? fx 집어넣어라 말이죠. 그러면 f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기가 하란 말이고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따라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변 정리합니다. g.f입니다. 그러면 g.fx 자 일단 쌤이 그냥 노란으로 적을게요. g.fx 그럼 얘는 g 안에 f 집어넣으란 말이고 얘가 ax 플러스 3이죠. 그럼 집어넣으면요 아 여기 ax 플러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3에 플러스 4 이렇게 하란 말이고 얘 갖다 풀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맞니? 자 이때 이 두 함수가 같대요. 결론적으로 x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같아야 되는데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로 둘 다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에 있는 플러스 4a 플러스 3이랑 플러스 1이랑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맞아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더하기 3 하면 1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이렇게 두 개짜리로 안 나옵니다. 한 10개, 뭐 최소 많은 100개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봅시다. fx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있고 ff는 f로 되어있어요. 맞지? 그러면 ff 좌변부터 정리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좌변 f.f는 얼마 될까? 자 이거 정리하면 f에 뭘 집어넣은 거고 fx를 또 집어넣은 거니까 f에 a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맞니? 얘 정리하면 얘를 다시 여기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럼 a에 ax 플러스 b 나기 b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이놈이 풀면 a제곱 x 플러스 ab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게 f랑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fx랑 같다는 말은 아 얘랑 얘랑 뭐랑 같더라 ax 플러스 b랑 같다는 거죠. 맞니? 이해됩니까? f 두 번 합성한 겁니다. 두 번 합성한 f에 대한 식의 값은 원래 있는 이 f의 값과 같다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결론 아 쌤 a제곱이랑 뭐랑 같아야 되고요 a랑 같아야 되고요 ab 플러스 b랑 뭐랑 같아야 돼요 b
B랑 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지? 자, 이건 뭐 연립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AB값 구하래. 여기 AB 나왔죠? 맞지? 양변에 B 빼버리면 얼마 돼요? AB는 0. 그래서 문제 답은 0입니다. 뭐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AB값이니까 AB로 정리하면 됐고, 만약에 이거 연립에서 풀라고 하면 뭐 정리해야 되겠죠? 맞지? A는으로 바꾸든지 B는으로 바꿔가지고 정리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A값이 지금 뭐예요? 0 아니면 1이죠? 맞지? 이거 수분해서 여기 나오는 값을 이쪽이 10을 얻든지. 뭐 안 맞는데. 됐죠? 그래서 일단은 AB는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결합법칙을 너가 알고 있느냐는 건데, 봐봐. F하고 HG하고 나눈 게 이거 EX-2야, 맞지? 맞죠? 근데 지금 F는 내가 아는데 지금 이거부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G부터 F가 면 뭔지 몰라요, 지금. 맞니? F랑 H.G는 알지만 G.F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 결합법칙 씁시다. 순서 바꿉시다. 어떻게? 얘는 H.G 하고 또 뭐 되는 거야? FA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정리할 수 있잖아. 요거 정리하면 F20을 하면 바로 되죠. 얼마입니까? 4. 그럼 정리하면 H.G의 4. 이거하고 똑같죠, 실제로. 맞니? 근데 H.G는 나왔죠. H와 G가 각각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건 나왔으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7. 그래서 답은 7입니다. 내용 자체가 뭐 꼬여있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경우의 수 파트의 내용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경우의 수하고 많이 언급되고요. 또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은 봅니다. X는 1, 2, 3이고 Y는 A, B, C고 Z는 4, 5, 6이래. 근데 얘들이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X 만약에 얘가 B한테 쏴놨죠, 지금. 그러면 3이나 2가 B한테 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엇갈려서 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이거 문제에서 언급 줬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언급되는 건 이겁니다. 그때 뭐 물었어요? 자, F1에 있어. 자, 천천히 한번 보자. G는 5래요. A는 5로 쏘고요. 자, 이거 봐야 되겠네요. G.F3이 6이래. 그럼 F3이 뭔데요? 3에서 누구한테 쌌는데? 맞지? 그거 합산 한번 했더만 6으로 갔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경우의 수 생각하는 거죠. 쌤, 얘가 얘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이 A한테 쏴버리면 A는 자동 5한테 가거든요. 맞지? 아, 그럼 A는 안 되구나. 그 다음에 3은 B한테 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대1 대응이라 했거든요. 그럼 3은 100% 뭔데요? C한테 쏴야 돼요. 맞니? 그럼 C는 이제 자동 누구한테 가야 되고? 6한테 가야 되죠. 그럼 남는 화살표 그대로 가면 되죠. E는 누구한테 가야 되고? A한테 가야 되고? B는 누구한테 가야 돼? 4한테 가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찾았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래요. F2, 요게 F니까 F의 20으로 한번 들어가요. A 들어가죠? 그래서 4번 얼마다? A. 끝입니다. 됐어요? 이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조금만 얘기하면 맞죠? 내가 이어 집어넣어보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니까 뭐 이렇게 찾는 문제란 말이야. 맞지? 뭐 다르게 뭐 푸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합성함수의 추정입니다. 합성함수의 추정인데요. 잘 보세요. fx는 x 플러스 1인데요. f1이라고 하는 거는 f를 그냥 f1이라 한다. 그러면 f를 두 번 합산한 거를 f2라고 한다. 지수 자리에 2 적었다 이 말이야. 제곱은 아닙니다. 세 번째, 여기에 3 적었다는 말은 아, F2와 F를 합산한 거죠. 그러면 F3라는 거는요, F와 F2지만 얘는 얘가 지금 뭐예요? FF죠. 그러니까 지금 F를 3번 합성하라는 거였어, 그러면. 맞니? 그러면 FM 플러스 1은 F를 몇 번 합성하라? M 플러스 1번 합성하라. 맞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10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10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할만합니다. 끼워서 넣으면. 맞지? 근데 100 넣으면 못하죠. 맞지? 풀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찾아야 된다? 추정 문제는 규칙 찾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점점점점이라고 나오면 규칙부터 찾아야죠. 자, 그러면 규칙 한번 볼게요. 쌤, n은 f1이라는 거는요 뭐네요? x 더하기 1입니까? 규칙 찾읍시다. f2라는 거는요 뭔데요? 여기에 f를 여기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자리에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나왔죠.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맞니? 얘는 3번 하면요 얘를 요거 집어넣는 거잖아. 아까 금방 했던 거 3번은 F2를 F에 집어넣는 거였거든. 맞니? 그럼 얘를 여기 또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얘는 X 플러스 3이니까 맞지? 이 정도면 규칙 보여야 되죠. 왜? 여기 나오는 이게 1이면요 쌤 끝자리가 상수 플러스 1이고 얘가 2면요 끝자리가 상수 플러스 2고요 얘는 끝자리가 플러스 3으로 나온다. 맞죠? 앞에 있는 X는 변화 없고 따라서 이 규칙을 따라가니까 Fn이라는 거는 뭐가 될 거다? x 플러스 n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f10 그러면 쌤 f10의 a라는 거는 a 더하기 10 안 적어도 됩니까? 요거랑 똑같이 여기 나온다 했다 맞지? 만약 함수는 그리고 여기 x 대신 a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다? 30 나왔다. 그러면 a 얼마입니까? 하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20 되겠죠. 됐습니까? 됐니? 점점점 나오는 추정 문제로 꼭 해봐야 됩니다. 규칙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는 지금 규칙도 빨리 찾았죠.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이 나오는 추정 문제는 무조건 규칙부터 찾아야 돼요. 규칙이 안 보이는데요. 나올 때까지 푸세요. 알겠니?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많이 나오면 6번 정도 해야 규칙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3번 내지 4번에서 규칙이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 거니까 쌤이 뭐 금방 끝냈지만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신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가 몇 단위로 나왔어요? 자, 하나만 봅시다. 문제 이런 걸 봐요. FX는 뭐라고 나오면 식이 하나 나왔어요. FX가 뭐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 F2가 얼만데? 라고 하면 대부분 다 풉니다. 왜? X자리 2만 집어넣거든. 맞니? 근데 지금 이게 FX로 나온 건 아니죠. F2분의 X 플러스 1로 나왔잖아. 맞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힘들죠. 식 자체가. 맞지? 그때 이거 구하라거든. 이게 숫자면 또 할 만합니다. 자, 이게 왜 숫자면 할 만하냐면 가끔씩 문제에서 물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쌤, 여기가 F5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됐니? 이때 F5를 구하라 하면 원래 풀이 방법은요. 쌤이 지금 풀어주는 대로 얘를 FT는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T 자리에 5 만들어 집어넣어서 다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내가 지금 그렇게 풀 겁니다. 근데 요렇게 가끔씩 상수로 줄 때는요. 조금 요령 있게 풀면 돼요. 어떻게? 이걸 5로 만들어버리면 돼. 이거 5로 만들려고 하면 X에 9도 가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9 집어넣으면 여기도 9 집어넣으면 되죠. 똑같은 X니까. 그래서 얘는 29가 되겠죠. F5가. 맞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상수가 아니면 식으로 나왔잖아. 식으로 나오면 애들 잘 못 푼다고. 자,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서 풉니다. 당연히 치환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쌤, 첫 번째 요 안에 넣으면 간단하게 나와야 돼요. 보통 X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X로 적으면 X가 두 개 나오죠? 맞지? 헷갈리니까 쌤 다른 문자 아무거나 T로 바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 얘는 2분의 X 플러스 1을 내가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2T가 될 것이고 X는 2T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2T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 맞죠?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식을 치환했다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식이 치환을 이용해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FT가 되겠죠. 일단 왜 얘를 내가 T로 놨거든. 제일 앞에 거 보면 맞지? 그리고 X가 2T-1이라면 얘를 FT,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버렸으면 뒤에 나오는 것도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죠. 맞지? 그래서 이걸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야.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2T-1 집어넣겠다. 집어넣으면 3에 2T-1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F니까 6T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5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온다? 29 나온다 했죠? 아까 여기 X에 9 집어넣어서 풀면 나온다. 맞지?
근데 이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t에 5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5 집어넣으면 29 나오죠. 맞지? 방법은 그렇게 푼다. 상수는 이렇게 정리하고 문자는 어떻게 정리합니다. 자, 문자는 더해야 되죠. 쌤, 이 식을요 내가 똑같은 식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fx는 뭐로? ft로 할까? x에도 저거 상관없어. 난 문자는 똑같으니까요. 자, ft는 뭐로 바꿀 수 있다? 6t-1이래요. 됐나? 이제 문제에서 이거 묻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따라가면 되죠. 쌤, t 자리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니?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 ft 자리에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3분의 1-2x. 그러면 요 t 자리에도 요거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6 곱하기 3분의 1-2x 마이너스 1. 이거 약분하면 2 되죠? 분배 풀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식을 취향해서 안 풀어. 식을 안, 취향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거든. 식이 더럽게 나왔어. 더럽게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맞죠?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H나 G나 뭐 F나 문자가 막 많이 나오거든요. 식이. 여러 가지 식이 나왔을 때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끼워넣어서 푸는 애들이 나중에 망하죠. 그런 문제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걸로 풀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애들이 안 한다. 안 해서 다 풀린다고. 왜? 대부분 문제는 상수로 많이 주니까. 상수로 주다 보니까 이런 과정 안 거치고 얘 못하게 만들어야지 해서 끼워넣어서 다 풀어버리니까. 문자가 나왔을 때는 좀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다. 자, 이 마찬가지죠. 지금. 맞지?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푼다고. 치환을 이용하지 않거나 식을 정리 못하면 나중에 되면 이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자 일단 봅니다. 문제에서 hx를 구하라 했죠. hx가 몇 차식인데 모르죠. 맞지? 내 맘대로 미수로 잡아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h나 hx 그대로 둡니다. 자 본다. 얘는 f에 뭐하면 돼요? hx 내가 이렇게 둬도 되나? 는 g 맞죠? 그럼 자 하나씩 갑니다. F자리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HX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집어넣습니다. 좌변 풀게요. 자 이거 좌변 정리하면 F에다가 X자리에 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H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맞니? 자 우변 풀게요. 우변은 G니까 그냥 뭐예요? 3X 플러스 1이에요. 아 결론 HX 플러스 2랑요 3X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hx는요 3x-1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흔히 얘기하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가 머리야 별 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딴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넣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얘는 h가 뭔지 모르는 문자인데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h에 뭐 나왔죠? f 나왔죠. 그러면 h에 fx 는 gx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좌변 정리해보자 이 말이야. 자 좌변 정리할게요. 쌤 h가 뭔지 압니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h는 내가 그냥 h로 두라 했죠. 맞지? 그럼 나머지 다 바꿉니다. 그러면 h에 뭐 집어넣어라? fx 집어넣어라. fx는 x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여기 x 플러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좌변이죠. 맞죠? 우변은요? 우변은 똑같이 gx니까 3x 플러스 1입니다. 아, 쌤 따라와서 h의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1이죠. 맞니? 자, 여기까지 나오고 보통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다고. 그때 h 5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x 대신 너는 3 집어넣어버린다고. 왜? h 5 구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3 집어넣어서 10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10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 자, 봅니다. 내가 이걸 뭐라 하자? 쌤 t라고 할게요. 됐나? 이해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를 t라고 뒀어. 됐니? 그럼 x는 t-2네요. 그래서 쌤 이 식 정리하면 h 뭡니까? 치환했으니까 h, t 맞나 이거? ht는 자 이제 x자리에도 t 집은 t에 대한 식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t 바로 풀읍시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내가 만약에
뭐 h5를 구하라 했으면 x에 3 집어넣으면 10 나온다 했지만 그냥 여기 5 집어넣어도 10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꿔 풀어야 돼. 이 문제 답은 얘입니다. 알겠니? 식 치환해서 안 풀면 많이 틀린다. 자, 3번 얘 볼게요. 얘는요, 이게 항등함수에 대한 그걸 알고 있거나 또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풉니다. 알겠어요? 역함수 풀면 그냥 날려봅니다. 지워버려요. 약분하듯이. 근데 아직 역함수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지금 풀기 때문에 자 한번 합니다. h 똑같죠? 자 h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뭐였어요? g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f죠. 맞지? 내가 지금 좌변 푼다는 거야. 그럼 좌변 정리할게요. 그럼 f는 바꿔야 되겠죠. d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gx 플러스 2 이건 우변이죠. 맞니? 좌변 우변은 우변은 끝났고 좌변 계속 정리하면 됩니다. 맞죠? 됐나? f가 x 플러스 2니까 이 x 플러스 2를 g에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h 자 g에 집어넣습니다. x 플러스 1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7 됩니까? 그러면 h에 3x 플러스 7이죠. 얘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이제 어차피 문제에서 h, x 구하는 거잖아. 맞지? 뭐 구하면 돼요? 표현해야죠. 이거 답 적을 때 hx가 있기 때문에 hx는 3x 마이너스 5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니?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뭘로 가자? t로 가자. 그러면 쌤 3x 플러스 7이 뭐래요? t래요. 양변에 7 나눠가면 3x는요 t 마이너스 7이고요 x는요 3분의 1에 t 마이너스 7입니다. 됐죠? 이 집어넣으면 되죠. 아 따라서 쌤 이거 정리하니까 ht는요 x 대신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에 그냥 다 풀어줄게. 3분의 1t 맞죠?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9 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3분의 2죠? 암산 되나?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9죠? 그러니까 3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 문제도 다 뭐 돼야 돼? hx로 물었으니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라고 주시면 돼요. 어? 왜 답 틀리니? 그냥 막 계산 잡았나? 어? 네 잘못했어요.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뭐 잘못한 겁니다. 어디 어디? 3으로 남았지? 나 뭐 잘못했니? 3분의 7이랑 3분의 6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7이랑 여기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7 이거 플러스 3분의 9 얼마? 6 아, 미안하다 그럼 얼마고?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맞죠? 아 이거 암산에 아마 이렇게 했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됐니? 왜 2를 쌤이 3분의 9라 생각했어? 되겠어요?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형태가 치환이야 치환. 치환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요 항상 문제처럼 x나 y의 좌표가 보이지 않게 나와요. 만약에 이걸 달아서 좋다. 쌤, 학교 시험 문제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나왔던데요? 하면요. 문제를 그냥 거저준 겁니다. 자, 일단, 형태부터 봅니다. 이게 y는 x를 왜 줬는지는 지금부터 써먹으라고 주는 거겠죠? 잘 봐. 요 점은 a, a입니까? 요 점. 쌤이 지금 분필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y는 x라니까? 얘가 y는 x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x와 y 좌표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이때 이 좌표가 x 좌표가 a니까 요 y 좌표 얼마 돼야 돼? A 되겠죠. 얘는 B이면 이거 얼마 돼야 돼? B. 얘가 C면 여기는 C. 얘가 D이면 여기도 D가 됩니다. 맞니?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Y, X는 이제 다 써먹었어. 이제 쓸 일 없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보면 되죠. F1은 얼마인데? 라고 묻는 거죠. F1은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 곡선 쳐다보는 거야. Y, X 끝났어요.
맞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나오는 y 값 얼마? a죠. 맞죠? 그럼 fa 얼마야? fa 얼마 나옵니까? 그럼 요게 지금 뭐야? b다, b. 맞니? 이번에는? 쌤, fb 얼마예요? c죠. 따로 되는 c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얘 봐. ffx 했더니 d가 나왔대요. 맞나? 그러면 x를 두 번 했더니 뭐가 나왔다? d가 나왔다. 그러면 천천히 돌아갑시다.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보통은 d에서부터 풀지만 얘 문제니까. 이거 내가 문제 못다 생각해. 집어놨어요. 됐죠? f에 뭐 집어넣으면 d 나옵니까? d 나오려고 하면 f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c 집어넣어야 되죠? 쌤, 그랬죠? c 집어넣어야 되죠? 맞니? 그러면 쌤, 이 값이 지금 c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지워놓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워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얼마인데, 어차피. fx네. 아, 쌤, 이거는요. fx가 뭐가 되는 거? c 되는 거 찾는 거네요, 또. 맞아? 그럼 어머니 fx가 c 되는 건 또 어딨어? b 있죠? 맞니? 답은 b라고 하겠죠. 이런 문제도 막 크게 언급을 막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별표 치시고요.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뭐 한두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방학기 쌤 해줬을 때는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요령만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내 기억으로는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원래 정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그대로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걸려도.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0부터 2까지 범위 안에서 f와 g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맞죠? 자, 그럼 얘는 10부터 만들어내야죠. 맞지? 자, fgx라는 놈의 그래프는요, 맞니? f가 뭔지 알아야 그 자리에 x를, gx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x안에.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fx와 gx의 식을 다 적어요. 자, fx식을 구합니다. 쌤, fx식은요, 이렇게 나와요. 0부터 1까지는요, x가 0부터 1까지는요, 보통 뭐, 크다 하는 쪽에 갖다 붙이니까요. 알겠니? 0부터 1까지는요, 이러한 직선이에요. 이게 뭔데요? 2x니까, 식. 1,1을 지나고 0,0을 지나는 직선. y는 2x죠. 맞나? 그러면 두 번째. 쌤, 1부터 2까지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오는 범위가요. 문제에서 언급되는 범위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는요, 상수함수죠. 뭘로? 1은 없는 거예요. 맞니? 이해됩니까? 자, gx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gx라는 거는요, 그냥 보시죠. 0부터 2까지 범위 안에서 x가 어떻게 나옵니다? 요 직선 찾으면 되나? x제편이고 y제편이 1차함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맞니? 0,2와 2,0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y제편 구하고 하면 답 나옵니다. 그 정도 지금 안 해줘도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당연히 x는 0부터 2까지. 자, 이걸 좀 이따 내가 정리할 거다, 이 말이야.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gx거든요. 그러면 원래 f에 대해서 x 자리에 g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gx입니까? x 자리에 gx 집어넣는 거예요. x 자리에 gx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2x 자리에 x 대신에 gx 넣어요. 당연히 범위가 바뀝니다.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단 0부터 x가 아닌 뭐가? gx가 어디까지? 1까지. 됐니? 그 다음 여기는요? 1부터 gx가 어디까지? 2까지는 그냥 2로 나오네요. 됐나? 이해됩니까? 자, 이제 gx 바꿉시다. 쌤, 이 gx가 내가 아까 뭔지 찾았어요.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맞니?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되는데? gx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요. 그래서 요 x 자리에, gx 자리에 뭐, 전부 다 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맞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까지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자, 이거 계속 정리합니다. 계속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4 라는 식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2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데 얘 범위 구할게요. 자, 이거 범위 구하면 양변 2 다 빼면 얼마 나오죠? 자, 이거 범위 한번 구해봅시다. 양변 2 빼면 이렇게 되나? 맞아요? 맞지?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되죠? 1, 2 됩니까? 맞지? 그래서 아, 얘는 1부터 2까지 맞아요? 90단위는 범위 요거죠? 맞네. 요거죠 지금? 쌤 범위 이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맞죠? 이렇게 되나? 그 다음 요거 범위 바꿔볼게요. 양변 2 빼면 마이너스 1 0입니까?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맞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맞고 1보다 작거나 맞죠? 이거 보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얘기 때문에 이거 보고 그래프 그려라.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 여기 2고 뭐 여기도 1, 여기도 2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식만 정리하면 되죠. 봅니다. 0부터 1까지는 2라는 함수로 가네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로 가요. 맞지?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고 뭐예요? y제곱은 4고 이거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1,2와 뭐 2,0 지나는 지수죠. 그럼 이렇게 되네. 맞아요. 이 그래프 찾으세요 지금. 그 답은 아마 이걸로 정리될 겁니다. 맞니? 자, 근데 쌤 이거를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도 했었습니다. 맞죠? 빠르게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반적인 문제에서 나올 때요 범위가 얘 정역과 얘 공역 얘 공역과 얘 정역이 같고 그러니까 연결했으면 그 연결한 정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범위를 같을 때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같게 나온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내가 이거 함수 필요 없죠 지금? 함수는 지울게요. 됐니? 어차피 우리 수업하는 거 녹화 다 했으니까 풀에 대한 식은 이걸로 보면 되는 거고 밑에 걸로 빠르게 풀어봅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gx의 정의역과 f의 공역을 좌표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 봐라. g는 뭔데요? 2까지죠, 2. 맞죠? 그 다음, f의 공역. f는 뭔데요? 0부터 2까지 갖고. 맞죠? 됐나? 이게 지금 뭐 같다? gx의 정의역입니다. x축은. 얘는 fx의 치역이죠. 저 공역이죠. 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뭐합니까? 잡아. G 그래프의 움직임 변화만 보는 거야. 잡아. 이거 중요한 건데요. G는 어떻게 바뀌어? X가 0에서 2까지 한 방에 갔죠. 중간에 끊긴 부분 없잖아요. 꺾인 부분 없죠. 자, 0부터 2까지 한 방에 갈 때 그때 Y값도 보라고. 잡아. 내가 지금 점을 본다. 점, 내 점 어떻게 움직인 게 보세요. 요 점이 요렇게 요선 따로 요렇게 왔습니다. 맞지? 자, x만 쳐다보면 0부터 2까지 왔죠. 요 점 보이지 지금? 이 점들 쭉 읽으면 0부터 2까지 왔겠습니다. x는. 맞니? 0,2에서 1, 얼마, 뭐 0.5, 얼마, 1, 얼마, 1.5, 얼마, 2, 이렇게 하잖아. 맞지? x가 0부터 2까지 왔기 때문에 y의 값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2에서 0으로 왔죠? 맞니? 지금 0,2에서 어디로? 2,0으로 왔어. x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y값 2에서 0으로 왔단 말이야. 맞니? 근데 이게 봐봐. 이 2에서 0으로 오는 이놈은 원래 g의 공역의 변화거든. 치역자리. 맞지? 맞니?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이잖아. 이거는 이제 함수값이니까.
맞니? 근데 이놈의 지역이 다시 합성수 F에 들어가면 F에서는 정역이 돼버려야 되지. 이 개념 잡아야 돼. G에서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Y가 뭐 나왔대. 맞지? 근데 이 나온 값도 어차피 다시 F라는 함수 안에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G에서 정역이 어떤 수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을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치역을 다시, 그 치역 자체는 다시 누구의 정역이야? F의 정역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 봐봐. 0부터 2까지 바뀔 때 2에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맞지? 근데 그걸 다시 X로 보는 거야. 쌤, 2에서 0으로 바뀔 때 보이나 이거? 2에서 0으로 바뀔 때 그때의 뭐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리죠.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 보면 끝났어. 요렇게 그림이 나왔죠. 맞니? 자, 거꾸로 갈 때는 원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 그리죠. 왜? 문제에서 2에서 0으로 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X가 이렇게 바뀔 때 Y값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맞니? 그래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니까 요거 뒤집어서 Y축에 뒤집어서 그려주면 돼.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단! 쌤! 이거 정확하게 이거 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1대1이면 여기서도 얘와 얘의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지금 뭐라 했어? 요령으로 빨리 그리는 거라 했다. 맞죠? 요령으로 빨리 그리는 거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지금 쌤이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자, 이건 내가 지금 빨리 그렸다 왔지?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함수식은 똑같아요. 됐죠? 함수식은 똑같은데 5번에는 FG가 아니고 GF를 그릴 수도 있죠. 맞니? 맞아요. 자, 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의역을 그려야 되겠죠. 뭐? 정의역이 뭐 돼 있어요? 01입니까? 01이죠.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맞지? 자, Y축 자리는 누구 거 그려야 돼? G에 대한 공력 그려야 돼. 0이죠. 그럼 여기 2 그리면 되죠. 맞니? 당연히 중간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맞춰준 거야. 자, 그려놓고 이제 본다. 봅니다. 요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문제 갖고 정리해주는 거 쌤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녹화수 말고. 알겠어? 자, 일단 봅니다. 0부터 2까지 간다. 뭐가? F가. 맞지? F가 0부터 2까지 갈 때는 이렇게 Y값이 이렇게 바뀌죠. 맞지? 근데 봐봐. 0부터 2까지가 아니고 아까는 0부터 2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었던 게 여기 없었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근데 이번에 0, 1, 1, 2 나와있죠. 그래서 나눠서 봅니다. 잘 봐. 0부터 1까지 X가 갈 때 Y값은 어디로서부터 가요? 0부터 2까지 가지. 맞나? 0부터 1까지 X가 바뀔 때 Y값은 0부터 2까지 움직이잖아. 맞지? 그 0부터 2까지가 다시 이놈에 대한 정역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이거의 치역이 얘의 정역일 거 아니야. 그 얘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야. 내 구간은 0, 1 사이로만 지금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0, 1일 때 Y값은 0부터 2까지 바뀌어요. 됐니? 그럼 이게 0부터 2까지 바뀌었으니까 요게 그대로 이렇게 90도 내려오면 범위가 이렇게 바뀌죠. 이제 Y가 아니고 X로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0부터 2까지일 때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돼. 어떻게? 2에서 어디까지? 0까지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쌤, 1부터 2까지는요 Y값이 2에서 2까지로 가요. 근데 1직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에서 2까지죠. 맞니? 그러면 Y의 값은 어떻게 돼? 0에서 0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이게 GF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 내가 몇 번씩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초반에 안 잡으면 나중에 다 헷갈립니다. 하나만 더 알아줄게요. 하나만. 이렇게만 합시다. 됐죠? 한 번만 더 합니다. 5번에 뭔데요? F 두 개만 쳐다보면 됩니다. 맞죠? F가 지금 뭔데요? 1, 2, 정의역이고 다시 이거에 대한 공력도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것만 쳐다보면 되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맞니? 이제 갑니다.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값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그래프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값 0부터 2까지 갔나? 맞지? 그게 다시 누구의? f의 정의역이 돼야 돼. 그럼 f의 0부터 2까지 그릴 때 그 그래프 이 모양 있죠?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언제? 0부터 1까지에서 시작했으니까 요렇게 그리면 돼요. 쌤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요렇게 그리면 여기는 당연히 2분의 1일 겁니다. 왜?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딱 반띠인다 이거거든. 그럼 요것도 똑같이 그려주고 반대기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 똑같이 봅니다. 1부터 2까지 보죠. 잘 봐. 1부터 2까지는요 2에서 2까지로 가. 맞니? 그럼 이 그래프 다시 2에서 2까지라는 거는 이 점이 지금 2,2잖아 원래. x가 2에서 다시 2로 왔다는 말은 y값도 2에서 2로 간다는 말이거든. 맞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계속 2로 가면 되죠. 이게 f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 알겠습니까? 합성함수 문제는 이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나오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직선으로 나오면 할만한데 곡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10으로 푸는 거 좋죠. 소수령 문제 나오면 10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차에 대한 10으로 나온다면 누가 정리하기가 엄청 귀찮아져요. 제곱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요령으로 푸는 걸로도 알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